안녕하세요. 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알아볼 건데요. what하고 콜이죠. 콜은 원래 콜 AB, A를 B라고 부르다 그럴 때콜 AB형이죠. 콜 ASB 이런 S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콜 AB로 부르다 그러니까 뭣뭣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러면 S 같은 거 필요 없겠죠. 우리말로도 그런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Veronica knew that, 알았다. Life was always a matter of. 삶이란 항상 waiting for the 적합한 순간, 행동한 적합한 순간을 기다리는 문제라고 그것을 알았다. And so it proved to be the case. Be the case죠. 그게 경우가 그거라는 거. 그게 사실이라고 판명되었다. In response to her complaints. 대절이라는 불평이죠. She could no longer sleep at night. 밤에 더 이상 잠을 잘수 없다는 그녀의 불편에 대응해서 two friends of hers, 그녀의 두 명의 친구는 이중 소유격이죠. 후치 속격이라도 하고요. managed to get hold of, get hold, 붙잡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죠. get hold, two packs of powerful drugs죠. 강력한 약을 두 팩을, 그런데 이치가 있으니까 각각인 거죠. 여기 two friends 중에 각각이라고 위치를 요 뒤에다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각각 두 팩을 구했다. used by musicians at local nightclub에서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Veronica left four. 아까 둘씩 둘이니까 넷이죠. 네 팩을 on her bedside table 옆에 일주일 동안 두고서 quoting. 이것은 초래하다. 아, 뭐 청하다 이 뜻인데 여기 지금은 초래하다가 좋겠네요. Approaching death, 죽음에 접근하게 되기를, 하게 되기를. 그렇게 뭐, 간청하다 그래도 되고, saying goodbye. 그리고 안녕이라고. 죽음에 접근해서 그리고 세상 goodbye라고 말하는 거죠. Entirely unsentimentally. Unsentimentally. 감정은 없이, 전적으로. To what people, 사람들이, what이죠? what이 나왔으니까. Nothing 위치죠. Anything 위치가 되든, nothing 위치가 되든 관계절이에요. 관계절이면 뒤에 정동사가 있어야죠.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은. 자, 그러면 일단 B번하고 D번은 안 돼요. 왜냐면 people하고 calling은 분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called, 과거형 돼요. 근데 S가 못 붙어요, 일단은. 그리고 C번은 called life는 사람들이 흔적 자리가 cold의 목적어로 자리죠. cold AB니까 A 자리 대신에 was인 거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가 쓰인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에 접근하기를 접근을 초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약을 옆에 두고서 약을 확 먹을 수 있게끔 이해되시겠죠? 자, cold to life는 안 돼요. to 쓰면 안 되고 비번도 s 쓰면 안 돼요. call은 call ab예요. 그래서 우리가 what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what they call, what is called 그러면 소위 이른바. 근데 이게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라고 주어를 해주지만 뭐 그냥 이런 거 없이 what is called 뭐뭐 그러면 이른바 뭐뭐. What they call, 뭐, they가 사람들이니까, 뭐, 똑같은 거지만, what they call, 그럼, 그들이 이른바 뭐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S는 쓰지 않고, C번이 답이 되겠죠. 뭐, 설명을 다 해드렸고, the case는 추루에도 유일온수의 정관사라 그랬죠. 코트는 유혹하다, 추구하다, 청하다. 근데, 이 사전이 여기에는 이제 청하다란 말이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초래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코홀스가 코호트라고 하죠. 코호트, 팜야드, 우란, 집안의 우란인 거예요. 여자를 집안으로, 재난을 집안으로 끄집어온다는 점에서 이 초래하다 또는 뭐 유혹하다 그런 거죠. 여자를 집안으로, 집마당 안으로 데리고 와야 유혹하는 거고, 재난을 집안으로 가져와야 초래하는 거죠. Drinking and driving, 음주운전은 simply quoting,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은 초래하다가 좋겠죠. 본문에서는 뭐 초래하다보다도 뭐 청하다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콜 AB형이므로 더팅 위치에 해당하는 what이 있으니까 people called 여기 뭐 콜드의 목적어 자리가 흔적 자리가 된 거죠. 여기에 따르면 되는 거죠. people 나면 cold life. 그래서 답이 여기 지금 뭐 cold life가 답이 되었던 거죠. 쭉 올라가도 C번이 답이 됐네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